76번 함수 y 이꼴 10의 ax랑 y 이꼴 100분의 a 로그 x 이거의 그래프가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두 그래프가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는 말은 서로 무슨 관계? 서로 역함수다 하는 말과 같은 말. 두 함수가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는 것은 서로 역함수다 이 말. 그러면 요거 역함수를 구하면 그게 요게 되어버리잖아. 그럼 요거 역함수 구한다. 자, 역함수는 xy를 먼저 바꿔줘. x는 10의 ay. x는 10의 ay. xy를 바꾼 다음에 이 식을 y는 정리를 해주면 그게 역함수가 됩니다. 자, 요거를 y는 쓰려니까 지수를 로그 꼴로 고쳐야 요게 앞으로 떨어지잖아. 그래서 ay는 로그 10의 x다. ay는 로그 10의 x. 그럼 y는 a분의 1 로그 x가 되겠네. 그럼 이게 역함수를 구했는데 그게 요거하고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a분의 1이 100분의 a하고 같네. a 제곱이 100, 그럼 a는 10이 됐다. 그 다음 177. 현성 있나, 그게? 현성 있나? 뭐, 어디 갔지? 자, 77번. 이 꼴 2의 x승이랑 그 역함수 y 꼴 로그 2x. 역함수니까, 그제? 요게 역함수, 요게 fx. 이거의 그래프의 세 점 abc가 그림과 같이 만나고 있다. 자, 요거는 서로 y축과 평행, x축과 평행, 이런 뜻이야. 점시의 좌표를 a,b라 할 때 요거 계산하라. 점시 좌표 구하시오. 이 말이네, 결국. 점시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함수가 있으면, x, y 좌표 중에 어느 하나만 딱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 함수만 딱 주어져 있으면. 이래지? 함수만 딱 주어져 있으면. 자, 그럼 봐. 요게 얼마야, 요게? 아, 요게 1,0이잖아. 그럼 이 점의 x 좌표가 1이야. 근데 이거는 이 함수잖아, 이 함수. 이 함수에서 x가 1이 되면 y는 2지. 요 b가 1,2가 되는 거야, b가. 그치? 자, 옆으로 평행하게 땡땡땡땡 움직이면 요 C의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그대로 2가 되잖아. 똑같으니까. 자, C는 요 함수 위의 점이지. 요 Y 좌표가 2가 될 때 X는 2의 제곱해서 4가 되네. 아, 요즘은 4,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가 주어지면 두 좌표 중에 어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럼 점시 좌표 찾았네. 그럼 요게 AB야, AB. 그럼 로그 2의 AB, AB 곱하면 8이네. 그럼 8은 2의 3승. 자, 78. 그림과 같이 각 변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정사각형이 있어. 자, 요 A점이 요 곡선 위에 있다. 그렇게 해서 요런 형태로 정사각형을 요렇게 만들었고. 요 G점이 요렇게 되도록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근데 그림은 바로 이게 되지. 그런데 C는 곡선 위에 점인데 점 A의 X좌표가 1이야. 아, 요게 1이란 말이야, 요게. 그럼 요점 좌표 알려줬겠냐. 곡선 위에 점은 XY 좌표 중에 하나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X가 1이면 Y는 3이 돼. 아, 요 점 A가 1,3이 돼. A점은 1,3이야. A점이 1,3이야.
그 다음 B점 구하죠. B점 요 점B는 B점 못 잡네. C는 이게 지금 요게 1이고 요게 1이 아 요게 1이네. 요 Y좌표가 1이죠. 이렇게 C는 Y좌표가 1이에요. 자, Y가 1이 되려면 로그 3에 3이네. 그럼 요즘은 C점은 3,1이네. 그래서 C점도 알아요. C점은 3,1이네. C점은 3,1. 요 C점의 X좌표가 이제 3인 걸 알았다고 돼. 그럼 요즘은 이제 Y좌표로 갈 수 있네. 3 집어넣으면 3에 3 쓰니까 27이지. 그럼 요즘 G점의 좌표는 3,27이네. 요 A점이 1,3이네. A점이 1,3이야. 요점은 3,1이고 요점이 1, 요 Y좌표 봐. Y좌표가 1,3. 요 Y좌표 3,1. 그럼 요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면 요 길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요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거예요. 됐지? 물론 요게 3이기 때문에 요 1이고 3이니까 요 길이가 2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작은 거는 한 변의 길이가 2가 돼서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두 사각형 넓이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넓이는 그냥 4 안에 4. 그 다음 이쪽은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27이잖아. 자, 요거는 Y좌표가 A가 2,3이니까 Y좌표가 3이지. 요만큼 길이가 3이니까 27에서 3을 뺐더니 요 한 변의 길이는 24가 되네. 자, 그걸 제곱을 해주면 그게 넓이잖아. 그래서 2제곱 더하기 24의 제곱. 그게 넓이의 합이 된다. 자, 174번. 그렇게 해서 좌표에서 2제곱 다 24의 제곱 나오는 거 빨리 해봐. 그렇게, 아까 같이 그렇게 자기도 직접 한번 찾아봐. 그 좌표를 보고 자꾸 찾아갑니다. 민영, 내일 몇 시 오라고? 아침에는 원래 들어오고. 내일 수업이 3시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오전에 그냥 원래 들어오고 3시 다시 온다고? 아니, 그래. 치과 가거나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빠져도 되는데, 일 없는 사람은 오라고. 시험기 가야 돼, 이제. 응? 6시 정도가 맞아. 한 3시간 하면 좀만 보겠네. 이런 그래프 그려놓고 뭐 어디에서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거 확실히 알겠는 사람 손. 이거는 이제 확실히 되지.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이런 건 다 넘어갈게. 자, fx가 요렇고 f. 자, 요거는 그냥 처리하면 되고 fx-1만 볼게. 그리고 리미터 x를 1 플러스로 가는 거야. 1이면 0이잖아. 1이면. 그럼 1 플러스니까 요거는 뭐란 뜻이야? 0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0일 때 0 플러스 0은 바로 오른쪽의 0을 의미하잖아. 그럼 그거는 요 값이네, 요 값이. 그래서 그 값이 또 마이너스가 돼.
됐지? 자, 그런 식으로 계속 그거 묻는 거. 그게 284번까지. 이 답지는 다 줬다, 그지? 수투 답지 그 전체 줬잖아, 전체. 그 안에 답이 있으니까, 아, 풀고 바로 체크해서 하고. 안 되는 거는 자습하러 올 때 자꾸 체크해놔도 물어. 자꾸 넘어가지 말고. 자, 이거는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가 있으면 더 편하지, 그지? 요건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래프 먹는 거야, 그래프. 대리. 요건 이제 1을 기준으로. 요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보면 되고. 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요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1이 있으면 1보다 오른쪽에서는 함수가 요렇게 생겨. 그림 대신에 쌤이 그냥 식만 적는 거야. 1보다 왼쪽에서는 직선이 요렇게 생겼어. 자, 요거는 1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즉 식이 요 그래프다, 그제? 요 그래프에서 x가 1로 갈 때, 1로. 그럼 1로 가게 되면 요거는 2가 되고. 1 플러스. 1 플러스는 오른쪽 1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이면 요 식이야. 요 식에서 x가 1로 갈 때, 1로 갈 때. x가 1로 가게 되면 요 값은 또 3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없으면 식을 그 범위를 이렇게 갈라서 그 범위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 그것만 정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 88번. 자, 기본 중에서도 기본. 극한값이 존재하시오. 이렇게 했다. 극한값이 존재하시오. 극한값이 존재하시오. 이렇게.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 말이야. 이게 존재한다는 이 말 뜻은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라 이런 말이야.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좌극한은 x가 2보다 작을 때, 요때 x가 2로 갈 때예요. 그럼 그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돼요. 이게 좌극한이에요. 우극한은 x가 2보다 클 때, 요 식에서 x가 2로 갈 때예요. 그럼 2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거 두 개가 같게 되는 k를 구하시오. 그럼 k가 이렇게 돼요. 요거는 쉽지?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서 그게 서로 같다라고 해줍니다.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90번, 91번. 이거 나올 때마다 쌤이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건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극한구한. 합성함수 극한 구할 때, 자, 먼저 1에서의 우극한 찾는 거야. 자, 잘 봐라. 1에서의 우극한 찾아. 그러면 합성함수는 요걸 먼저 따져야 돼. 안에 거는. 자, f는 1보다 크게 되면 어디로 가? 1보다 크게 되면 1보다 큰 데서의 극한은 0이잖아요. 고려놓고 어떻게 틀리느냐면 자꾸 이렇게 틀릴 거야. 그럼 f0은 1이니까 답을 1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가, 이거는. 자, 다시 봐. X가 1의 우극한 따져라 했어. 1의 우극한. 그럼 1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네. 그럼 1로 가게 되면 0으로 가게 되네, 0으로. 그래서 이게 0으로 가니까 답을 F0을 구해서 F0은 1이니까 1.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X가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0은 0으로 다가지. 요게 0으로 가기는 가는데 요런 상태의 0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0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게 어떤 상태냐면 0보다 위에서 0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잖아. 바로 0보다 위에서 0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아무리 가더라도 0보다 큰 상태지. 그래서 이게 0 플러스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또 극한을 구하는 거야. 극한. 한 번 더 또 극한을 또 구해줘야 돼. 요 바깥에 있는 F라는 것은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얼마가 되나 이런 뜻입니다. 그럼 X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얼마가 되나 했기 때문에 그게 2가 답이 됩니다. 빨리 확인해봐. 자기가 직접 확인해봐.
확실히 되는 산소. 금방 여기도 합성하면서 확실히 알겠는 산소. 이게 안 되나? 자, 다시 봐봐. 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먼저 요게 뭐가 되노를 안 돼요, 요게.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다가가고 있잖아, 이렇게. 1로, 1, 요게 1이니까, 그제? 1로 다가가게 되면 극한이 0이라는 건 알겠나? 극한은 0인데 봐. 요 점들이 다 어디에 있어? X보다 항상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0은 0인데, 양수인 상태에서 0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0 플러스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0 플러스인 상태. 0.00000000 이런 식으로 되면서 0으로 하나씩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요까지가 만약에 끝이면 답은 그냥 0 이렇게 쓰면 돼요. 요까지가 끝일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극한을 또 구해줘야 돼. 요 극한을 한 번 또 해줘야 돼. 요렇게 될 때 f는 어떻게 되나 이 말이잖아. 이게 이거와 같은 말이야. 리미터 x를 0 플러스로 갈 때 fx 이거 구하는 거나 같은 말이야. 여기서 파란 거에서 지금 요 초록색 부분을 계산한다는 거는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남이 뭔 말이 이해됐나? 그럼 이제 0 플러스로 갈 때 f는 뭐가 되는 기 때문에 여기 0이면 0보다 오른쪽으로 0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함수를 따라서. 그럼 그 값은 이렇게 2가 된다. 자, 91번. 자, 먼저 1-다, 그지? 1-일 때 g가 뭐가 되나를 보는 거야. 자, 여기 봐. g는 여기지. 1이 여기 있어, 1. 1-면 요렇게 다가오고 있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지. 요거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를 구하는 거와 같은 말이 됩니다. 이건 봐. 1로 다가가는 1이 아니지. 계속 진짜 1이야. 그지? 그럼 이거는 그냥 f-1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요게 f네. f-1은 0이네. 0. 그러니까 요 값은 0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0. 요 F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이렇게 가고 있지, 이렇게. 그러면 1이 돼, 1. 1은 1인데, 요 F는 1은 1인데, 1 마이너스인 상태야, 그제? 1보다 밑에서 1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1보다 밑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가더라도 1보다 작은 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거는 뭐하고 같은, 요게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그럼 이거는 이제 뭘 구하라는 것과 같으냐면 리미터 x를 1-로 갈 때 gx는 뭐가 되나 이거 찾는 거나 같은 말이야. 1-로 갈 때 1-로 갈 때 g는 뭐가 되나 했으니까 g가 여기잖아.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게 되면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291번 확인하고 안 되는 사람 손들었거나 한 번 더 할 텐데. 291번 빨리 두 개 다 확인해 봐. 0이고 마이너스 1. 0 더하기 마이너스 1. 291번 알겠는 사람 손 들어봐. 알겠는 사람. 자, 이제 다시 한번 봐. 한번 더 해줄게. 봐. 이거 모르면 안 돼. 합성함수는. 모르면 그냥 한 게 틀렸다 생각하면 돼. 1-로 갈 때 먼저 요 g가 뭐가 되나 요걸 찾아야 돼. g가. 1-로 갈 때. 요게 1이잖아. 1.
요게 1이잖아. 1보다 왼쪽에서 g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계속 오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진짜 마이너스, 요건 진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f는 그냥 이거를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계속 진짜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정확한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다가오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럼 f-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0이네, 그지? 요 값은 0이 되는 거야, 왼쪽. 그 다음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때 f가 뭐가 되노, 이 말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때 f가 뭐가 되노? 라고 하면 f는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지.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x값이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y는 1이 되네, 1. 1이 되는데 1보다 계속 밑에서 놀고 있잖아, 1보다. y값이 1보다 밑에서 놀고 있잖아. 이 값은 1로 가기는 가지만 이런 상태로 가는 거야. 1로 가기는 가지만 이런 상태. 그럼 1 마이너스로 접근하는 상태에서 요 g는 뭐가 되노, 이 말이죠. 그럼 g는 요거지. 1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요 값은 마이너스 1이지, 계속.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앞에 거는 0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자, 요게 지금 f지, f. 요 함수 그대로 보고 갈게. 요게 지금 f다, 그지? 요 g는 신경 쓰지 말고. f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자,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극한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이게 합성함수라는 거 알겠나? fx는 x하고, 또 g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f, gx에 있는 식이 바로 이런 식이잖아.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건 합성함수란 말이야. 자, 이거 극한 거예요. 요게 f예요. 먼저 요 식의 극한 구해가 요 값이 어떻게 될 때 또 f는 어떻게 되나 똑같은 말이잖아. 금방 했단 말이야. 선생님 밥 먹음. 또 다른 담당자. 합성함수다, 합성함수. 그냥 함수가 아니고, 합성함수 극한은 극한을 두 번 연속으로 하는 거야, 연속으로. 한 번 한 그 극한에 한 번 더 극한을 잡는 거야. 남의 결과다. 0 아닌 다른 거 나온 사람. 자, 보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얼마? 이거의 극한은 얼마? 그럼 f1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 했잖아. 이게 정확한 1이 아니잖아. 분모가 더 크잖아. 이거나, 아까 이렇게 오는 이런 거하고 다른 뜻이잖아, 이거는. 1은 1이라도 가. 이렇게 돼서 1이다. 그 말이 아니잖아. 이건 1보다 크나 1보다 작나? 이 수는 1보다 큰 수야, 1보다 작은 수야? 분모가 크니까 1보다 작은 수잖아요. 이 무조건 1보다 작아. x가 아무리 커져도. 극한은 1이야, 극한은. 극한은 1은 1인데 1보다 무조건 작다는 거예요. 분모가 크니까. 그럼 1보다 작으니까 요 식이 뭐가 되느냐 하면 1 마이너스가 된다. 항상 봐. 합성함수는 요 식이 진짜 1인지 1 마이너스인지 1 플러스인지 이것 못 따지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는 진짜 마이너스이잖아. 하지만 이렇게 왔어, 이렇게. 이렇게 와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 밑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요거는 진짜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요 값은 1은 1이지만 분모가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수지. 무조건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F에서 여기 있으면 1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1로 다가가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인지 이해되는 거지. 안 되지. 한 번 더 해도 똑같은데. 0 마이너스야. 계속 합성이지. 요게 0 마이너스야.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가게 되면 요거네, 그지? 무슨 이 깨끗한 마이너스. 0보다 작은 쪽 계속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뭐 구하는 거하고 같으냐면 요거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야. 그럼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는 음수니까 또 요식에 집어넣어야 되지. 또 마이너스가 돼. 그 다음 요거. 자, 4 플러스 1 때 F는 뭐가 되나 했지? 자, X가 4 플러스야. 그럼 여기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4 플러스면 이거는 뭐가 돼? 그럼 이게 0 플러스가 되는 거야. 0 플러스. 자,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 다시 F는 뭐가 되노? 이 말이잖아. 0보다 큰 쪽에서 X가 0으로 다가갈 때 요 F는 뭐가 되노? F는 이게 F지. 0보다 큰 쪽은 이거잖아, 이거. 여기서 X가 0으로 다가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됐다. 정원이 이해했나? 요새 정원이 좀 잘하는 것 같더라. 가 0 플러스로 간다. 자, 먼저 뭐부터 이거는 이걸 보고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자, x가 일단 0으로 간다 해 봐. 0 플러스도 마이너스 떠나가 0으로 간다 해 봐. 1 플러스 0 하면 분모는 1. 분자도 1 마이너스 0 하면 분자도 1.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하여튼 1 플러스 0이 되고 1 마이너스 0이지.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이때는 양수 음수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1이야. 1분 1이니까. A는 그래서 바로 1인 거예요.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로 이렇게 풀지 말고. 이해되나? 따로 푸는 건 언제 그럴 때 따로 풀려서 막 이게 막 약분하고 이렇게 해야 돼. 0분의 0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0분의 0이 될 때. 0분의 0이 될 때는 그게 뭔지 모르잖아. 하지만 지금은 1분의 1이잖아. 1분의 1은 1이잖아. 1. 이거는 뭘 나눠주고 말 그럴 필요가 없다면 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 이해되지? 그 다음 요거는 봐. 자, 이또 0 집어넣어 봐. 0 마이너스든 뭐 0 플러스든 신경 쓰지 말고 0이면 분모는 1, 분자도 1, 그냥 b도 1이야. 그냥 이렇게 풀 필요 없다는 거야. 자,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여기 마이너스 x가 되지. 음수니까 이렇게 되네. 그 분자는 1-x제곱이니까 1-x, 1-x. 이제 0 되는 게 약분이 되고, 자, x가 0으로 가니까 1이다. 이렇게 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책에 보면 풀이는 아마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풀이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나? 이렇게 안 해도 돼. 0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게 뒤에 누구지? 가 x가 1로 갈 거야. 1로. 요건 1로 가. 1로. 요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다. 요 x는 1로 가. 1. 그 분자가 뭐가 돼? 1 빼기 a가 되지. 근데 a는 1보다 커. 그럼 이거는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 그래서 이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x가 1로 가. 1.
그럼 요 안에 게1 빼기 A인데 A가 1보다 크잖아. 그래서 이게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해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이게 분자야. 자, 그럼 분모가 X 빼기 1이고 분자가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 빼기 1. 여기서 이제 X가 1로 가는 거야. 이제 0분의 0이 되는 여기 약분돼서 없어진다, 그지?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안 그러면 0분의 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값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0분의 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정수가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우스 X 플러스 2 요거는 이렇게 보지 말고 가우스 X 이렇게 보는 게 편해. 그래서 리미터 X를 2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 플러스 2 요렇게 요게 알파예요. 자, 리미터 X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X 마이너스 2 요게 베타예요. 잘 기억해. 요렇게 하면 풀기가 편해. 그럼 봐. 우리 가우스가 이렇게 있어. 요게 2가 있어. 2 플러스는 가우스를 하면 얼마? 2 마이너스는 가우스가 1이 되는 거예요. 그치? 요거는 2 플러스니까 여기 2가 되는 거야. 2. 그래서 이 알파는 4라는 말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야. 이제 이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여기지. 이거는 가우스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정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5다. 요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마이너스 5. 자, 알파베타를 더하시오 했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돼. 잘 맞지? 자, X가 3으로 갈 때. 2fx 더하기 3이 7이기 때문에 2fx는 4가 될 거고 그럼 fx는 2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x가 3으로 갈 때 요 fx는 극한이 2가 된다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요 극한이 2가 된다 있잖아. 3으로 갈 때. 그럼 요 이 항식에 뿌리면 6이 되면 되지. 그럼 3 곱하기 gx의 극한이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gx의 극한은 3이 돼야 돼. 아, 2가 돼야 돼. 3 곱하기 2가 6이니까, 그죠? 요게 넘어가면 6. 3 곱하기 2가 6이잖아. 그 gx의 극한이 2가 된다. 그래서, 자, 요렇게, 요렇게 두 개의 극한이 둘 다 2라는 거야. 그럼 요것도 극한이 2고, 요것도 극한이 2니까 빼면 0이 된다. 그 다음에 97은 이제 우리 많이 봤어. 이제 이거는 기억나겠네. 이 fx라는 놈은 식은 뭔지는 모르지만 x제곱분의 fx에 대한 극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x제곱분의 fx에 대한 극한은 알고 있어. 그럼 이 식은 극한 몰라. 그런데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눠버려. 분모도 나눠주고 분자도 x제곱분의 fx 빼기 1. 자, 이래서 이제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잡으면 요 값들이 다 3이 되는 거야. 3. 그럼 3 더하기 1분의 3 빼기 1 해서 답은 2분의 1이 된다. 98은 학교 가면 시험 잘 된다. 서술형으로도 잘 돼.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97번까지 마고 내일 또 빡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일찍 마쳤습니다. 내일이 98번부터 할게.